안녕하세요. 한사영 포토피플 자몽입니다. 오늘 해설이 있는 사진은 2월 마지막 주 회원 인기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은 라나 시메라님의 패선입니다. 사진예술은 매 순간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답니다. 피사체의 선택을 시작으로 빛의 조건과 필요한 렌즈, 초점거리, 앵글 선택, ISO와 조리개, 그리고 셔터 속도 결정까지의 현장 촬영이 전반 작업의 선택이라면 촬영된 사진을 어떻게 후보정할지의 후반 작업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패선은 이와 같은 예술적 선택의 결과물로 나타난 작품입니다. 특히 후반 작업에서 색을 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컬러 사진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초 장 노출의 셔터 속도를 결정하였기에 느리게 흐르는 구름을 화살 날아가듯 빠른 세월을 은유했습니다. 그리고 20mm 광각렌즈 선택의 결과로 프레임 속을 지난한 역사의 장편소설로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색을 버림으로써 패선의 엔딩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진은 근본적으로 2차원의 평면이랍니다. 사진가는 이 평면의 여백에 5감을 넘어서는 6감까지 가미하여 디지털 컬러 사진에서의 색의 조화와 대비를 걷어낸 후에 흰색과 검은색의 경계로만 강하면서도 흥미로운 회색의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이 작품은 들풀님의 내 품에 안으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두 가지가 궁금했답니다. 먼저 제목이 주는 느낌 때문이었는데요. 낙하하는 작은 물방울이 푸른 하늘을 품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물방울이 하늘에 안긴다는 것일까? 사진가의 의도를 해설자가 감당하기 버겁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답니다. 다음은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재가 창문 틀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재가 무엇인지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 틀이 아니라 대둔산 앞 정자에서 촬영했으며 빗물이 아니라 정자 지붕에 눈이 녹아내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대한 궁금증도 한 번에 풀리는 답변이었답니다. 프레임 하단 배경의 연한 청색은 하늘이 아니라 대둔산이며 거대한 산이 작은 물방울의 안길이라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네요. 반영을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하다니 감탄입니다. 사진가 들풀님은 감성이 뛰어납니다. 작은 소재나 특정 오브제를 탐미적 표현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장성 강하면서 큰 스케일의 풍경까지도 작가 특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솜씨가 탁월합니다. 이 작품도 같은데요. 찰나의 시공간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속에 거대한 산을 담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촬영 정보를 확인하니 28에서 300mm 줌렌즈로 촬영을 했더라고요. 단렌즈로도 어려운데 10배 줌의 렌즈로 주제를 이토록 선명하게 고립시켜 산을 품게 한 눈썰미와 촬영 솜씨가 매끄러우면서도 세련미가 넘칩니다. 그나저나 단 한 번의 촬영으로도 어려웠을 테니 엄청난 인내와 함께 고생하면서 담아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포토피플 자몽이었습니다.